아, 안녕하십니까. 드디어 팬덤 드림브레이커 225대야 처음 도전을 해보네요.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혼자 도전할 수 있답니다. 네네. 좋습니다. 이게 맨날 쓰던 스킬 없으니까 좀 느낌이 안 좋긴 하네. 데미안 소환해줘야지. 이거 깨면요, 심볼이요. 퀘스트에요, 일일 퀘스트, 이제 여러 심볼같이. 팬텀은 여기서 루프 커넥터 굳이 필요 없겠네. 다른 캐릭터는 루프 커넥터 있으면 좋은데. 이거 초반이 너무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? 인간적으로. 이거 재밌냐고요? 1킬 하니까요? 1일 퀘스트 있죠. 1일 퀘스트. 원하는 층부터 시작하기 이런 건안 되나? 어떻게 보면 한번 하면 끝이니까요. 뭐 해치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걸로 위안 삼아야지. 하긴 블랙 해보 아예 에 이거 직업마다 이것도 편차가 좀 심해가지고. 근데 진짜 1킬을 진짜 강제로 막 하게 만들어 놨던
생각해보니까 숫자 줄이면서. 아 근데 아르카나까지 길 뚫으면은 아르카나 1캐 하고 드림브레이커 2판 하고 추추하고 여론 한 번씩 하는 겁니까? 맞나요? 그런 식인가? 아 여러 두 개예요? 그럼 추추는 한 번이고, 그럼 제가 만약에 지금 아르카나 왔으니까 아르카나 세 번, 드림브레이커 두 번, 추추 한 번, 여루는 무조건 두 번이란 얘기죠. 어디 맵을 가든 간에 현재 상황 몰아서 뚫으면 하나씩 줄어드는 거니까. 아 원래 네 개구나. 아 그러네. 4 여루 아르카나? 아르카나 추추 아르카나 레일론 추추 여로. 아 몰아서 뚫어야 한 번인가 보구나. 어서 오십시오. 아이템이 많이 없어가지고 힘들 거예요. 아, 두 개 없죠. 아 쉽지 않네요. 쉽지 않아요. 불사이를 훔쳐 왔어야 된다. 요새는 어빌리티 보공 많이 한다던데. 저는 뭐 매일 쓸 거지만. 어떻게 보면 자유죠? 어빌리티 보공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자유라고 볼 수 있겠지. 옛날에는 제사용 많이 썼는데 요새는 잘 안 쓴다고 하더라고. 시드링을 많이 쓰면 잘 안 쓰고. 맵이 뒤로 갈수록 1K가 하나씩 줄어든대. 혹시 보스 잡을 때 팬텀 공속 필요해요? 쇼타 이런 것 때문에 공속 쓰는 건가? 아, 공속 필요 없는데 이제 사냥 때문에 공속이 필요한 거군요. 다른 스킬 쓸 때.
그럼 제가 지금 하는 상황에서는 필요 없단 얘기네요. 쿨이어가지고 지금 뭐 아 저요? 저 나루템이 없어요. 아 근데 진짜 좀 루즈하다. 은어할 때도 이랬던 것 같은데. 와 언제 올라가냐. 이제 22층 하고 있는데. 아 선택권 막 이런거 있으면 좋겠다. 스테이지 선택하고 갈 수 있게. 그럼 좋을텐데 말이죠. 그죠? 아, 그렇습니다. 네네. 아, 그럼요. 제일 높은 40 캐릭터밖에 유니언이 적용이 안 되죠. 세이브 아직 안 했어요. 아, 30층이군요. 아주 쉽지 않네요. 쉽지 않아. 아, 50, 60층까지 가야지 좀 힘들어 보일 것 같은데.
아직까지는 아주 무난하네요. 아, 90층까지 가능합니까? 저 아직템 아직 많이 못 맞췄는데. 1캐죠, 이거. 근데 바이퍼가 제게 몇 층이었죠? 90층이었나, 바이퍼가? 80층이었나? 90층이었나? 그랬던 것 같은데. 은얼이 70이었나? 80이었나? 그랬던 것 같고. 아, 지금 막 이렇게 1층부터 계속한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만 딱 하면 돼요. 한 번만 하면은 10층대로 컷이 돼요. 말 그대로 이제 80층 가면은 80층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. 그렇게 돼요. 1층부터 하는 게 아니라. 꼭대기가 999층이래요. 투기 안 해요. 투기야 여태까지 딱 한 번 했었어요. 버그로 인한 최근에 그걸로. 투기야 매일 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, 주마다.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나, 야. 아, 2억대 떠야 된다고. 아, 데미지 높일 수 있는 방법 있죠. 저에게는 핏살기가 있으니까요. 보공이 낮아가지고 118%죠. 이거 보공 적공 되잖아요. 유니유 넘기고. 핏살기 쓰고 하면은 더 올라가긴 하겠다. 오, 약간 잘 안 뚫리기 시작했어. 이제 시작인가요? 36층부터 고비가 느껴지는구만. 치면 끝났던 것 같은데. 아마 보공은 적용되는 걸로 알고, 방무 쪽은 저도 모르겠어. 아, 근데 그렇게까지 막 옮겨가면서 높게 가고 싶진 않아. 아, 코어가 기본적인 거는 최대 60까지 가능하죠. 5차는 25까지 되고. 아, 여기서 이 정도면은 한 60층, 70층 가면은 70층대 가면 좀 버벅이겠는데. 아, 층 하나마다 코인을 하나씩 줘요. 1층 깨면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70층 깨면 70개를 주는데 30개당 하나로 바꿀 수 있어요. 벌써 만원 캐 느껴지는데요. 원래 이랬나. 오, 잘 안 뚫려. 스킬을 써야 되는구나. 잘 안 뚫리기 시작하는군요, 뭔가요. 아, 스킬 포인트로 이런 거 있어요. 뭐가 있냐면은 막 멈추는 이런 거 있는데, 원래 밖에서 나오나? 시간이 이거 하나 깨주는 거고, 종이 이게 잠깐 멈추는 건가? 폭탄이 모르겠어. 몹이 다 죽는 거였나?
어쨌든 그렇습니다. 네. 지금 얼마 뜨죠, 제가? 1억 대 뜨는 건가? 이거 하루에요. 3번. 아니, 드림브레이커도 모르는 사람. 재밌구만. 아이쿠. 야, 뭔가. 아, 이거는 스캔. 아, 저는 별로 욕심 없어요. 이거 많이 올라가고 싶고. 아마 1K도 안 할 것 같은데. 1K 안 할까 생각 중이라서. 해야 되나? 하지 말까? 야, 이제 44층이네. 쉽지 않군요. 1K에서 뭐해요, 근데. 그게 제일 커. 1K에서 뭐 하나가 제일 큰 것 같아. 1K 한다고 해도 많이 올라가지도 않을 거라 그래서. 에스페라 덴뽕이요. 모라스 덴뽕도 힘들걸요. 제가 보통 말렙 찍으면은 포스가 한 500에서 600 사이였던 것 같은데. 좀 더 됐었나?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. 매일 이렇게 했어도. 아, 커서링이요. 무난하죠. 없으면 살만하죠, 당연히. 오케이, 48층. 이제 뭔가 느릿느릿해지는군요. 아, 저요. 아, 이런 거는 1K 같은 건 잘 못하겠어. 아, 태몽 가요. 아직 쓸 이유가 없어가지고. 아, 수공 좀 올릴 수 있는데. 블랙잭을 빼고. 따발총을 업그레이드 시킨다. 좋은 방법이야.
아, 그런가요? 그럼 피사기에 조커를 빼야겠군요. 아, 수리하고 왔다고. 예비군 다녀왔구만. 아, 예비군이란다. 뭐야 그거. 아, 훈련소 훈련소. 어, 왜 힘들어졌습니까? 아, 스킬을 안 썼군요.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이거 쉽지 않겠네, 60층도. 쉽지 않아 보여. 뭔가 바빠 보이네요. 이제부터 시작인 것보다. 아, 실패. 좋습니다. 아, 뭔가 70층 느낌이 나는데? 70층 느낌이 납니다잉. 아, 80층은 갈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아, 아, 피살기도 써줘야겠구만. 안 되겠네. 뭔가 좀 약한 것 같다? 기분 탓인가? 아, 오케이. 어, 저거 좀 별론 것 같아. 나도 좀 약한 것 같더라. 어, 이거 한 번을 안 맞네. 던지면은.
이제 60층이군요. 아, 보고 써도 된다고. 아래에서 쓰면 맞나요? 여기서 쓰면은. 아, 맞네. 좀 있어야 되는구나. 은월은 참 이건 좋았는데. 은월 생각나네요. 은월 같은 경우는. 이따 보여주자면 어떤 느낌이냐면은. 아, 은월은 여기서 때리면은 오르골까지 다 맞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대기했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. 그럼 두 개 다 맞거든요. 잡고 바로 내려갈 수 있어. 은월 생각나네요. 각오해서 한번 해봤습니다. 이제부터 슬슬 패설기 들어갈 듯 했습니다. 아, 교불이요. 개인 선택이죠. 교불을 쓰는 거는 아무래도 교불이 더 세게 나오기 때문이죠. 선택일 것 같습니다. 네네. 돈이 들어가니까 저는 선호 안 하지만 교불 선호 세게 가실 분들은 교불로 가겠죠. 아, 와운 좋죠. 예. 아, 뭔가 이제 슬슬 어려워 보이는 거 봐. 사냥 좋고 안 좋고는 이제 사람 느끼기에 나름이죠, 그쵸? 그거는 좀 찾아보셔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.
야, 이제 다 와갑니다, 이제. 이제 슬슬 마무리 될것 같군요. 얼마나 되냐? 2700만? 야, 팬덤이 수공이 많이 올라가긴 엄청 많이 올라가네. 팬텀이요. 맥, 제일 수공이 많이 올라간다고 정평 나있죠. 제가 주소도 2만이잖아요. 딱 2만인데. 망했다. 다행이네. 좋습니다, 좋습니다. 뭔가 버거워진다? 그래 보이네? 뭔가 한계가 느껴져요. 느릿느릿해졌다. 느릿느릿해졌어. 이거요? 못 깨면 끝납니다. 네네. 그게 궁금하셨구나. 아, 좀 지루하시죠?
아, 이거요? 심볼 퀘스트입니다, 심볼. 와. 맥스 80 같다. 딱 여기까지 같아. 끌어올리려면은 딱 80이 끝인 것 같다. 아, 수공이에요. 2700 까지 올라갔더라고요. 두 개 아래가 다 같이 터질 텐데. 아, 80층까지만 깨고 마무리할까요? 그게 나쁘지 않아 보이네. 더 못 올라갈 것 같은데, 해봤자. 아, 굳이 올려서 억지로 올릴 필요 있겠습니까? 계속 깨주는 게 중요한 것인데. 어, 여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. 아이고. 이제 숄더하고 뭐 남았죠? 모자만 바꾸면은 여기까지는 그냥 할 수 있겠다. 아, 어디? 80층 마무리할까요? 아니면 끝까지 가볼까요? 어떻게 할까요? 의견 받고 있습니다. 아, 여기까지만 할까요? 아주 좋았습니다. 저도 나도 좀 힘들어 보여. 81층부터 갑자기 어려워지거든요. 81층이 난관이거든. 아마 바이퍼도 81층에서 못 올라갔던 것 같은데. 억지로 올라가면은 가능하지 않을까? 조금은 더. 나이스, 감사합니다. 아, 펜가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, 80층으로 마무리합시다. 와, 쉽지 않았다. 좋았습니다. 내가 이걸 왜 했는가?
바로 이것 때문이죠. 두 개가 부족하거든요. 수공은 어디까지 나오는지 보여주겠습니다. 이게 끝인 것 같네요. 아까 더 셌던 것 같은데? 아, 전투하고 이런 게 다 빠져서 그런가 보다. 어쨌든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